읽어주는 구속사. 구속사 시리즈 1. 유구한 역사 속에서 세계 최초로 아담과 라멕 56년, 노아와 아브라함 58년, 동시대 생존을 체계적으로 정립.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으로 본 창세기의 족보, 박윤식.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저자 서문 박윤식 목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는 기원에 관한 책이라 불립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기원과 인류의 창조, 그리고 타락과 구원에 관한 기원이 창세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시작에 관한 책이자 동시에 성경 전체의 서론이면서 구속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핵심인 족보 톨레돗을 살펴보는 것은 구속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의 족보는 단순히 한 세대의 생사의 명단을 나열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족보 속에 있는 인물들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거기 부과되어 설명된 중요한 사건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살피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구속사적 경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고 하신 말씀에 주목하여 역대의 연대가 기록된 창세기의 족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그 참된 의미를 알고자 성경을 읽고 여러 책자들을 참고하면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저는 창세기 족보의 세대들을 성경에 기록된 연대 그대로 믿었고 그 연대를 따라 구속사를 입체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딱딱한 족보 속의 시간과 공간은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했고 그 속에 숨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섭리가 생수가 분출하듯 엄청나게 솟구쳤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속에는 경건한 역대 족장들의 신앙이 살아 꿈틀대고 있었고 그들이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선명한 자욱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여자의 후손을 애타게 기다리면서 달려온 숨가쁜 심장의 고동소리, 맥박소리가 힘차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세기의 족보를 통하여 역대의 연대 속에 감추인 뜻을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은혜의 감격 속에서 밤을 지새우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와 특별 집회 때마다 하나하나 사경해보면서 더 큰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저는 창세기 족보를 중심으로 역대의 연대를 연구하면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맨 처음 1968년도에 강단에서 선포하였고 1983년 당시 원지동 수양관에서 약 6개월간 사경회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 보완하여 2005년도에 약 1년 동안 국내외 여러 강단에서 다시 선포할 때 제 자신과 받는 성도들 모두가 성령의 감화와 포커스 같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동안 저는 오랜 설교 사역을 하면서도 나 같은 것에게 무슨 출판이 필요하냐며 책으로 출판하는 일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불초한 종의 사역이 만 50주년 되는 희년을 맞아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의 강청에 의해 출판을 결심하고 강론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책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에는 무한히 부끄러운 열매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은 바 은혜가 컸으므로 한국교회에도 더 큰 은혜의 파동으로 퍼져가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신학적이거나 학문적인 연구물이 아닙니다. 다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꿇으면서 성경을 수백 번 읽고 또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강단에서 선포하며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을 쓰면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각자의 신앙을 따라 해석해 놓은 문헌이나 자료들을 참고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저도 전도자의 고백처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평생 동안 연구해도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신비요 그 내용 또한 무궁무진한 것이기에 여기 정리한 내용이 완벽한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서를 읽어나감에 있어 조란 문장이나 혹은 본의 아닌 실수나 잘못이 있으면 시정화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스도의 넓으신 관용을 구하는 바입니다.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허물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덮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80묵은 죄인이 이룩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회고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저의 지나온 생애와 평강제일교회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손길 속에 있었습니다. 참으로 능하신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달려온 사역의 길 50년을 넘기며 왜소한 인생의 흔적을 뜻깊은 책으로 남기게 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한이 없습니다. 끝으로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항상 기도해 주시는 평강제일교회 동역자들과 장로님들, 여러 재직들과 성도들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책이 나오기까지 원고 정리를 위하여 수고한 여러 손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여기에 담아둡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 민족과 전 세계의 교회에 함께 하시고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와 열방을 덮는 그날이 앞당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2007년 10월 27일 천국 가는 나그네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윤식 목사. 제1장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 신명기는 40년 광야 여정을 마치고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가 선포한 세 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세 된 노장 모세가 위대한 생을 보내고 비장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최후의 훈계이자 마지막 유언으로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제1차 설교는 과거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회고, 제2차 설교는 각종 율법의 재강론, 제3차 설교는 장래 역사의 전망, 끝으로 모세의 죽음과 새 지도자 여호수아의 등장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오랜 광야 여정을 거의 끝마치고 출애굽 40년 11월 1일에 모압 평지에 이르러 감격스러운 가나안 입성을 두 달 열흘 정도 앞둔 시점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주요 대상은 출애굽 2세대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세례시대를 건너기 전에 모두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광야 2세대가 가나안 입성 후에도 지속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신명기 32장은 이스라엘의 배반 같아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암울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래에 담긴 진정한 뜻은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긍휼의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수른이라는 사랑스러운 칭호를 쓰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이
전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시며 그들의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분임을 깊이 새겨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특히 신명기 32장 7절은 택한 백성이 장차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정착한 후에 빚어낼 암울한 역사를 염려하면서 그것을 예방하고 이겨낼 수 있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명령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향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세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그 모든 옛날과 역대의 연대의 걸음을 집중적으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그 신앙의 발자취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들의 신앙으로 이어지기를 바랬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기업이요 가나안 땅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창세전에 예비하신 기업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비된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온전히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은 오늘날 천국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가장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명령 1. 옛날을 기억하라. 너는 오랫동안 지나온 날을 잊지 말라. 1.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서의 옛날. 옛날은 히브리어로 예모트 올람인데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흔적 있는 과거를 말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온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어적으로 볼 때도 옛날의 범위는 상당히 포괄적이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어 온 과거의 시간 전체를 의미합니다. 옛날은 나를 뜻하는 히브리어 요메 복수형 예모토와 영원이라는 뜻의 올람의 합성어이므로 그 범위는 태고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의 끔찍한 살인과 그 후예들의 불신앙적인 행동들, 노아 당시 죄악이 관영한 세대의 모습,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교만, 아브라함에게 하신 횃불 언약과 그 후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한 시대, 거기서 해방받아 영광스럽게 출애굽한 일, 광야 40년의 시련 기간 등이 모세가 염두에 두었던 기억해야 할 옛날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을 저질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원 역사를 진행시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눈물의 역사가 담겨있는 세월들이 바로 옛날인 것입니다. 이 옛날을 가리켜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는 옛적 길, 선한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의 약속을 믿고 성취해가는 신앙의 노선이었습니다. 선을 지키기 위해 아까싸우면서 닥치는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감사하게도 확실한 평강의 축복이 약속된 길이었습니다. 창세기의 족보 속에는 이 모든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옛날의 사건들, 선한 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눈물과 열심의 흔적들이 창세기의 족보 속에 면면이 녹아 있습니다. 2.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로서 이것은 추억하다, 생각하다, 회상하다, 미래를 내다보고 생각하다, 유의하다, 되새기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의 자카르는 신명기에서만 15번이나 반복됩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지나고 세대가 바뀌면 아무리 중요한 일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과거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430년간 타국의 종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 없이 광야에서 유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대마다 모세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통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과거를 기억하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의 연단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성경은 그것을 자주 뜨거운 쇠솥, 곧 쇠풀무에 비유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생스러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생하던 때를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은 과거보다 더 심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억하라고 명령하시고 가만히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선민들이 잘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기념물들을 두셨습니다. 기억하다 자카르에서 파생한 명사 지카로는 기념물, 생각나게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옛날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기념일과 기념물들을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켜 기억하도록 여러 가지 기념일을 정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월절을 기념일로 정하여 영원한 규례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명령을 따라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감으로 인해 생명을 건졌던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6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3대 절기에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크고 기이한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셨을 때 그 역사 현장의 부산물들을 기념물로 반드시 보존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들 역시 고난의 세월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념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라일 땅과 회중 가운데 유명한 250명의 족장이 모세와 아론을 거스렸을 때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속한 모든 사람과 물건까지 삼키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250인을 소멸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모세는 엘르아살에게 명하여 불탄 자들의 드렸던 놋 향로를 취하여 쳐서 제단을 쌓아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 지도권에 도전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여 그것을 언약궤 앞으로 가져다가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이신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 후손들을 위하여 언약궤 앞에 두어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두 돌판도 언약궤에 넣어 간수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언약의 두 돌판을 언약궤에 담아 대대로 보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하는 기념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든 놋뱀 역시 기념물이었습니다. 험한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므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이 놋뱀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진노 가운데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기념물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세 이후 여호수아를 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물이 갈라져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기념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요단강 도하 사건을 영원히 기념하는 표징이 되도록 열두 돌 기념비를 두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단 가운데서 돌 열두를 취하여 길가를 세우게 하셨고 다른 하나는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섰던 곳에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에서는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은 과거의 시간들이 고난과 시련의 역사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 권고가 깃들여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경륜을 깊이 헤아리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 2.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희는 거듭된 세대들의 연수들에 관심을 기울이라. 모세는 이제 두 번째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 역대의 연대. 역대의 연대와 옛날은 과거를 가리킨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역대의 연대는 옛날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한 역사를 지칭합니다. 연대라는 말은 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샤나의 복수형입니다. 옛날이 상당히 포괄적인 과거의 시간 전체를 포함하는 단어라면 연대는 옛날이라는 시간 속에서 특별히 의미 있고 중요한 특정 시점을 가리킵니다. 또한 역대라는 표현은 세대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도르가 두 번 반복된 단어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나타나는 각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옛날이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리킨다면 역대의 연대는 그 구원 역사 속에서 각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체적인 구속사적 경륜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각 세대의 구속사적 경륜을 가장 핵심적으로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므로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상고하여 본다면 그 세대에 감추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밝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2. 생각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말씀에서 생각하라의 히브리어 빈의 기본적인 뜻은 분별과 통찰입니다. 사물과 사건의 이치를 면밀히 관찰하여 살핌으로써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고 관찰하여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하여 보라고 거듭하여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1장 1, 2절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위 구절에도 내용상 역대의 연대를 통해서 나타났던 사건들과 인물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역사적 현실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언약을 생각하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하나님이 이루신 큰 역사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명령. 3.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너는 내 아버지에게 간청하라. 그러면 그가 내게 뜻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내 장로들이 내게 말해줄 것이다. 모세의 세 번째 명령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1. 내 아비와 어른들. 물어보는 대상은 아비와 어른들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브라는 단어로서 일반적으로 부모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조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는 각 세대를 이끌었던 믿음의 족장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른들은 히브리어로 자켄인데 늙은이, 장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출애굽에 관한 대책을 수기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말한 아비와 어른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족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규례를 듣고 지켜온 자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규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의 실체를 조상들의 구전을 통해 교육받은 해박한 경험자들입니다. 여기 역대연대의 족장들은 대부분 장수한 인물들이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짧은 시간에 배우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랜 시간을 통해 자기 경험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건한 족장들이 장수하면서 수많은 세월 동안 경험하고 깨달은 영적 진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 속에 뿌리내린 산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였고 잠언서 16장 31절에서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살면서 장수했던 역대연대의 족장들에게 영적 지도권을 주시고 백성이 그들에게 묻게 하셨던 것입니다. 나라의 어려움이 닥칠 때 사회의 원로들에게 자문을 구하듯이 가나안에 입성하여 새로운 사회와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에 큰 혼돈이 올 때 주저없이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을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2. 물으라. 물으라는 히브리어로 샤알인데 그 뜻은 요청하고 간청하다입니다. 강력한 질문의 뜻이 내포된 단어입니다. 이 말은 거지가 구걸하고 애원하듯이 능동적으로 선조들에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최선을 다해 구하라는 강한 의미가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큰 일을 배우려고 적극적으로 힘쓰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왕들과 백성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 직접 묻거나 하나님의 사람과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7절에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중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여호와께 수없이 묻고 또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적극적으로 물을 때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셨고 그때마다 다윗은 승전의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는 위장하고 찾아온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화친 조약을 맺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3. 설명할 것이요 이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아비와 어른들에게 물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에게 물으면 분명 설명해 주시고 어른들에게 물으면 충분히 일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설명할 것이요는 히브리어로 나가데인데 어떤 물건을 높은 곳에 놓아 사람들 눈에 잘 띄게 한다는 어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 뜻을 계시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자신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알게 하는 경우에도 나가드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또 이르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아마르인데 이것은 말하다, 증명하다, 대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들에게 물을 때 확실하게 대답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인 문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물어 답을 얻고 공동체 속에서 빚어지는 생활상의 문제는 행정적인 책임을 진 지도자들에게 묻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아비와 어른들은 세월의 흐름과 함께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살아서 묻는 후손들에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족장들에게 그들 세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물어서 깨닫고 오늘날 우리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4. 법고 창신의 정신으로. 조선 후기의 실학자 박지원은 법고 창신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신명기 32장의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는 의도와 같은 의미이기에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이 말은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는 온고 이지신보다 한층 더 역동적인 말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것은 그 무엇이든 항상 변하기 마련이므로 옛것과 새것을 구분하는 것조차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썩지 않고 녹슬지 않고 좌우의 날선 검으로 지금도 우리 앞에 살아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명령한 신명기 32장 7절의 말씀대로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생각할 때 법고 창신의 참 의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새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빼앗겨버릴 때 악이 생기고 흠이 생기고 사곡한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의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성도로서 120세 노령의 모세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마지막으로 애절하게 외쳤던 그 말씀을 오늘의 음성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족보 속에 담긴 그 옛날과 역대의 연대를 상고해 나갈 때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 속에 감추인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 자신만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남아있을 경건한 신앙의 후손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전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이며 언약의 후손들을 세상 끝날까지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섭리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을 걷는 자, 족보 속에 담긴 옛날과 역대의 연대에 경건한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대로 남아있는 안식의 주인공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